일단 수강 신청부터 조금 빡센 편이에요. 워낙 그 이거 좀 민감한 주제이나 복장생도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학과생한테 악명 높은 과목 중에 하나가 이거 말하면 교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진짜로 걱정되시면은 약간 순화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괜찮아요. 저는 이미 그동안 들었거든요. 원래 소형과는 그러잖아요. 팀플을 해도 누구랑 싸우고 막 내 전 남친 전 여친이랑 같이 팀플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저희과도 있을 수 있어요. 있었을 거예요. 경험은 아니시죠? 아니 넘어가고. 구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야영화입니다. 학과탐구 인터뷰에서는 다양한 학과의 대학생분들을 직접 모셔서 그들의 대학생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학과는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학과입니다. 바로 게스트분 모셔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부터. 바로 그 학과입니다. 학교가 조용해질 때마다 에브리타임을 뜨겁게 달구는 뜨거운 감자 소프트웨어 학과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학과 18학번 정현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웅 씨는 이 학과 출연하셨던 동건 씨와 마찬가지로 이제 스포츠과학과 은별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셨어요. 소프트웨어 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학과 전공을 선택한 이유. 사실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레드오션이자 블루오션이잖아요. 되게 기업의 소프트웨어 드리븐이 아니더라도 전부 다 소프트웨어를 출전을 했고 이제 일반인들도 소프트웨어라는 파일을 나눠먹기 위해서 삿들고 출전 중인데 맞아요. 사실 저도 그거에 동참한 셈이죠. 근데 그거보다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는데 아직도 블루오션이 존재한다는 거. 그거가 이 소프트웨어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알파고 아세요? 아 그쵸. 그때 알파고가 딱 나왔을 때였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랄지 소프트웨어랄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때 이걸로 먹고 살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학고에서 화학과였는데 네. 이제 정보과로 바로 전과를 했죠. 그렇게 밟아서 오게 됐습니다. 그땐 제가 코딩을 잘하는 줄 알았죠. 고등학교 때 결정을 하신 거네요?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해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입시를 할 때도 전부 다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로 쫙 밀었죠. 핫한 산업의 일원이 되고 싶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네. 전공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럼 몇 학년이시죠? 지금은 3학년 끝나고 휴학 중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오셨어요? 맞아요. 직장인이십니다. 퇴근하고 바로 왔어요 지금. 학점이 이 소프트웨어학과는 1학년 때부터 전공을 가지고 전공 강의를 듣잖아요. 학점이 상당히 불쾌하네요. 굉장히 무리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저희 과가 학점 따기도 솔직히 쉬운 과가 아니에요. 사람도 많은데 교수님들이 학점을 채워주지도 않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변명이었고요. 3 넘으면 됐죠 뭐. 전공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소프트웨어학과에서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코딩이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생각하신 것처럼 코딩. 코딩을 안 한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안 하는 과목은 거의 없습니다. 다. 네, 10개 중에 1개 정도 안 하는 과목이 있고요. 지금 딱히 떠오르는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안 하는 과목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코딩 많이 배우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앱 만드는 거, 저희 말로는 프론트엔드 이렇게 말하는데 네. 앱, 웹 이런 것도 만들고요. 서버, 백엔드 이런 거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코딩을 합니다. 코딩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컴퓨터 구조 이런 부분도 쪽 있는데 약간 하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이름부터 소프트웨어인데 굳이 가서 하드웨어를 다룰 필요는 없어 보이죠? 네, 전전에 그런 분들은 좀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세부 전공, 그러니까 커리큘럼은 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커리큘럼 같은 경우가 딱히 있진 않아요. 네. 트랙이 이제 어떤 트랙에 어떤 트랙에다가 소프트웨어 학과에서 나눠지는 거 없어요. 학부 수준에서는. 네. 대학원 수준에서 나눠지는데 저희가 또 원래는 소프트웨어 대학으로 단편적으로 있다가 올해부터 또 좀 바뀌었어요. 그 옛날 핥하게 달궜던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글로벌 융합학부 그게 합쳐져가지고 조금씩 바뀌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세부 전공이 딱히 명확히 나눠져 있진 않아요. 네. 그런데 학과에서 점점 학년을 올라가면서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 좀 정하는 것 같긴 해요. 소프트웨어도 분야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쵸.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이랄지 웹, 앱, 프론트 이런 것도 엄청 많으니까 이쪽에서 나는 뭐를 하겠다 이런 걸 좀 정해가지고 그쪽 분야의 전공 일반을 듣거나 이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커리큘럼이 꽤나 빡센 편이에요. 학교에서 좋게 말하면 소프트웨어 인재, 빡세게 말하면은 소프트웨어 용병 그런 걸 키우기 위해서 진짜 사람을 굴리는데 그런 과정에서 신입생들은 한 학기 한 언어를
한 개씩 깨쳐야 돼요. 뭐 C 언어나 아 맞습니다. C 언어, C++ 이런 거 한 학기 하나씩 C 언어, C++ 잡아 다 때려야 돼요. 다른 학기에는 좀 올라가면은 HTML, 코틀린 이런 것도 한 번에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빡센 편인데 확실히 그만큼 얻는 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개발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코딩을 대표하는 개발자분들 하면은 사실 굉장한 업무 시간 그런 게 조금 떠오르잖아요. 아 맞죠. 우리는 편하게 이 유저 인터페이스로만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정말 수천 줄의 코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병이라고 표현하신 게 네 맞습니다. 그런 거겠죠. 진짜 앱 하나 만들려면 천 줄은 귀엽게 나오니까 주변에 인턴한 친구들 보면은 되게 밤샘을 좀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웅 씨는 그 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좀 결정을 하셨나요? 제가 지금 퇴근을 하고 온 곳이 스타트업이에요. 네. 제가 인턴을 하고 있어가지고 인공지능 관련된 스타트업이거든요. 저도 이제 알파고처럼 제2의 알파고 그런 것 좀 만들어보려고 달려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다가 뭐 때려칠 수도 있고요. 사실 그 레드오션, 블루오션 이야기 하셨지만 네. 코딩이 필요한 산업 중에서 가장 핫한 게 AI 쪽이 네.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지금은 AI, 머신러닝, 딥러닝 그쵸. 이쪽이 좀 핫하죠. 인공지능 쪽이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이 용어 나와줘야 돼요. 그걸 어떤 책임지고 있는 키워드가 AI,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 4차 산업혁명 있잖아요. 네. 저희 과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왜죠? 너무 거론이 돼서 그런가? 너무 거론이 되기도 하고 교수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정부가 산업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이름을 갖다 붙인 건데 뭐 제 입장에서는 뜨니까 좋아요. 메인이 되면은 사실 좋은 맞죠?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일도 하고 계신 거죠. 네. 멋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네.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보통의 강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수강 신청부터 조금 빡센 편이에요. 워낙 그 이거 좀 민감한 주제긴 한 복전생도 맞습니다. 복수전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랑 다 똑같이 이제 맞아요. 직권 매장 없이 맞아요. 그 직권 매장이 이제 생겼어요. 아 생겼어요? 네. 한 1년 2년 정도 됐어요. 아 최근에 생겼구나. 네 최근에 생겼는데 그게 한창 문제됐었거든요. 복전생이 와르르 몰려와서 말이 많았죠. 네. 그런데 이제는 직권 매장이 생겨가지고 그나마 편하게 수강 신청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이제 내가 원하는 전공을 듣고 싶다 그러면 뭐 어떡해요. 저 그 학교 PC방 이름을 까먹었어요. 대박 아라크네. 어떻게 하세요? 아, 저는 수원에 살았어요. 아~ 그 방송국 하면서 왔다 갔다를 워낙 많이 했고 저도 복수전공 때문에 반년 정도 살았습니다. 사실 모를 수 없죠. 그죠. 아라큰에 가야죠. 수강 신청할 거면은. 그래서 아라큰에 가가지고 열심히 눌러야지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요. 전반적인 강의들은 거의 다 과제 비중이 높아요. 시험이 한 40% 50% 이 정도다. 그럼 과제도 거의 40% 50% 정도를 먹고 있어요. 그럼 과제라 함은 실무적인 코딩을 해서 네 맞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네 맞아요. 이론적인 내용을 실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가르쳐주는 게 있고요. 정말 원론적인 걸 가르쳐주는 부분도 있어요. 원론적인 걸 가르쳐줘놓고 이제 맞아요. 실무적인 걸 과제로 네. 내는? 그런 과목들이 이제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죠. 왜냐면 자기가 찾아서 맞죠. 많이 배워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학과들 중에 하나예요. 전공 핵심들을 모두 들어야 다 들어야지 졸업할 수 있는 학과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런 과목들은 거의 다 과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샘 과제도 할 일이 정말 많고 건강도 조금 주저지지 않나 모니터랑 씨름해야 되잖아요. 저는 코딩을 경험한 게 파이썬 정도가 단데 네. 파이썬만 해도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오류가 나기 시작하고 오류가 나기 시작하면 이게 어디서 틀렸을까 한참 고민해야 돼요. 맞아요. 시행착오의 연속이잖아요. 코딩이라는 네, 것 자체가 그죠. 전공자들은 정말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 아, 느낀 감정은 똑같아요. 더 심하게 항상 자주 느낄 뿐이겠죠. 과제도 정말 다양해요. 어떤 과제들이 있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모바일 앱 프로그래밍 이름부터 앱 만들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매 시간 마다 앱을 만들어 와라. 앱 하나를 디벨롭 하는 거죠. 조금씩 디벨롭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꽤 괜찮은 앱을 만드는 건데 저희 때 과제가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아 네. 이걸 짭스타그램이라 해가지고 SKKU 스타그램 아, 네. 스쿠스타그램? 아 네. 그런 걸 만드는 거를 과제로 했어요. 아 SNS 만드는? 네 맞아요. 그런 과제도 있었고요. 이 과목에서 자기 맘대로 좀 쓸모있어 보이는 그런 앱을 만들어 와봐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밤을 새가지고 만든 기억이 있죠. 어떤 걸 만들었나요? 저는 이제 알바 혹시 하셨나요? 아, 네 알바 많이 했죠. 알바 많이 하셨으면은 되게 1분 1분이 정말 느리게 가잖아요. 아 그쵸. 군대 가면 그거 있잖아요. 어플에 이제 조금씩 지나다니는 거 끌고 있고 그런 것처럼 알바로. 네 알바로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사실 저는 아이폰이거든요.
제가 만들어놓은 거 전 못 썼어요. 근데 그리고 언어가 아예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바나 코틀린 이런 것도 만들고 iOS 앱 같은 경우에는 스위프트 이런 언어로 만들어요. 그 플레이스토어에 보면은 되게 개인 개발자들이 만든 어플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거 이거 사가지고 뭐 저한테 이거 선물해주세요 아, 이런 것도 만들잖아요. 광고만 계속 나오는 어플도 막 많고 그런 접근성 허들은 훨씬 낮은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과제 외에도 이제 웹 네이버 이런 걸 만드는 과제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당근마켓 따라하는 짭근마켓 그런 거 만드는 과제도 있었고요. 이제 팀플 같은 것도 있는 과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학과생한테 악명 높은 과목 중에 하나가 이거 말하면 교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진짜로 걱정되시면은 약간 순화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괜찮아요. 전 이미 그다음에 들었거든요. 소프트웨어 공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과목이 팀플인데 팀플이 진짜 매주 Q&A를 서로 토론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고 두 번의 큰 과제가 나와요. 첫 번째 과제에서는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정말 어플리케이션이든 뭐든 서버부터 프론트까지 싹 다 만드는 그런 개요를 처음에 내고 기말에는 이제 그거를 구현을 해가지고 내야 되는 그런 과목이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빡세가지고 그게 기획부터 개발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잖아요. 그쵸. 학생들이 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죠. 되게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또 제가 학생이어가지고 저희과의 밸류를 높여주라고 학생회장 형한테 협박을 받고 왔거든요. 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제일 안 받은 학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다 웹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원래도 이제 이론 수업 있고 실습 수업이 있는데 이제 실습 수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자기 노트북 들고 가가지고 타닥타닥하고 노트북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타닥타닥하는 거랑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이동 시간이 사라졌다는 메리트. 맞아요. 그냥 후줄근하게 코딩을 할 수 있다. 집에서 편하게. 그리고 또 교수님들이 다 컴퓨터 잘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강의 교환이 별로 이게 올라오거나 교수님들이 줌을 버벅거린다거나 적응하는 그런 그 과도기가 아예 없었구나. 네. 그래서 다들 교수님이 학생들이 오히려 과도기를 겪고 있고 교수님들은 왜 안 들어오냐. 아 뭐 그쵸. 사실 2020년에 대학교가 굉장히 혼란을 겪으면서 맞죠. 강의 시스템이 변화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적응을 못하는 충돌이 되게 많았는데 학생들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학교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확실히 적었겠네요. 전문가들이니까. 아, 맞아요. 저희보다 당연히 컴퓨터를 잘하시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거는. 개발을 그럼 같이 팀으로 하는 경우도 많겠네요. 네 맞아요. 수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 또 알고리즘 개론이라고 전공 필수 과목이 하나 있어요. 이제 소프트웨어 학과생님 다 들을 텐데 거기서도 팀플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학과생이 많아요. 한 학년에 160명 이렇게 됐다가 이제는 한 100명 이 정도로 좀 네. 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소형과는 그러잖아요. 팀플을 해도 누구랑 싸우고 막 내 전 남친 전 여친이랑 같이 팀플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나오지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저희과도 있을 수 있어요. 있었을 거예요. 경험은 아니시죠? 아니 넘어가고 그래서 약간 처음 보는 분들이랑 팀플하는 경우도 많아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저도 아직까지 과 팀플에서 빌런을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팀플이 과목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학과생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학협력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학기 중에 우리 알고 있는 SK라든지 알랩 이런 데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나 던져주면은 저희가 그걸 한 학기 내지 방학 내내 하는 건데 그것도 거의 팀플의 느낌이 있죠. 확실히 근데 소프트웨어는 거의 모든 기업에서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도 많을 뿐더러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뭐 웹서비스 개발을 한다거나 맞죠. 앱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산학협력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험 비중은 일반적인 학과들보다 좀 적지만 과제 분량이 굉장히 많고 네. 디자인하고 건축학과 다음으로 과제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되게 많은 능력을 요구해요. 과제들이 뭘 해라 라고 던져주는 거지 이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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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거 하나하나에 점수를 주겠다 이런 과목도 물론 있지만 매뉴얼이 거의 없다시피 네 그냥 프로젝트식으로 정말 너 맘대로 앱 하나 만들어 와봐 웹 하나 만들어 와봐 이런 거는 정말로 발표죠. 이제 일단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기획부터 디자인이랑 싹 다 해서 그래서 발표도 꽤 해야 돼요.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어필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당연히 쓸모있죠 라고 이렇게 어필해야 되는 발표 능력도 어느 정도 요구가 됩니다. 강의에서 하는 누적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매년 기대치가 굉장히 놀라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항상 해마다 뭔가 학생들의 아이디어 참신한 아이디어를 위한 어떤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래서 정말로 선배들이 한 과제다 하고 넘겨받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네. 산학협력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다른 팀에서 했던 그쵸. 거를 물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물려받는 걸 이제 보면은 야, 이걸 어떻게 했대? 아. 그럴 때도 있고 물론 그럴 때도 있죠. 이제 얘네는 뭘 한 거지?
그러면 이제 3년 동안 전공 네. 강의를 들으셨는데 네. 그중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좋았던 강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듣자마자 딱 하나 떠오른 게 있어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네. 저 오픈소스라 함은 오픈되어 있는 공개되어 있는 코드들이에요. 아직까지 이 산업의 장점 중에 하나면은 자기가 만든 코드를 공개해버려요. 이제 자기가 논문을 내고 얘들아 이건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코드를 내버려요. 아예 너도 따라해봐 하고 사람들이 그럼 이걸 가져다가 디벨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발전 속도가 빠르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네. 소셜네트워크라는 마크 주커버그 전기를 다룬 영화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어떤 데서 나오냐면은 마크 주커버그와 고등학교 때인가 아무튼 굉장히 어렸을 때 사용자의 취향을 파악하는 MP3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선제 개발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죠. 음원 서비스를 사용하면은 내가 듣는 그 음악의 어떤 취향이나 그 장르에 맞게끔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맞죠. 그거를 아직 학생이었던 마크 주커버그가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 아이디어가 너무 괜찮다고 생각해서 사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그걸 오픈소스로 풀어버린 거죠. 그런 장면이 생각나는데 그게 진짜로 어떻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몇 달을 밤새가지고 만든 코드를 그냥 야 써라 이렇게 낸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논문 하나의 밸류가 그만큼 올라가겠죠. 이제 사이테이션이 많이 될수록 이 논문이 좋은 논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 수업에서 그거를 따오는 걸 가르쳐줘요. 이제. 어떻게 그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맞아요. 그래서 이걸 따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클론을 만드는 방법 똑같이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사실 이거를 들을 때는 진짜 꿀 수업이었어요. 그렇게 안 빡세고 그냥 있는 거 갖다가 쓰고 이런 거니까 별로 안 빡셌는데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때 배웠던 거를 써먹더라고요. 실무에 진짜 맞아요. 필요한 그런 게 업계 문화로 네. 잡혀있기도 하고 개발을 하려면은 그런 거 없이는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들 다 오픈해졌으면 좋겠어요. 아 특이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순수한 목적에서 그런 걸 공개를 하는 걸까요? 이제 확실히 내가 논문을 냈다 그러고 나서 오픈소스를 공개를 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흔한 말로 숟가락 얹기 뭐 획기적인 논문 하나 나면 쫙 논문이 나오고 근데 이렇게 논문이 나온 것들이 의료부터 해가지고 우리 실생활이랄지 뭐 IoT 이런 거 다 써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의 장점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계속 발전 하도록 하는 문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멋져요 다들. 그러니까요. 되게 멋진 문화인 것 같아요. 그 영화의 장면 그게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도 제가 되게 와 저건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어떤 업계 문화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대단해 보이네요. 아,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 아, 삼성 이런데 기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전공 강의를 들으신 것 중에 아, 이건 네. 조금 이래서 아쉬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이것도 물론 들었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네. 교수님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이 과목에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아 네네. 문제 해결 기법이라는 과목이었어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듣고요. 복전생들도 많이 듣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서 알고리즘을 짜는 것을 실습하는 느낌이 강한 수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의 과제가 너무 화났어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알죠? 코드를 짰어요. 근데 혹시 구름이라고 아세요? 아 네 알아요. 아세요? 알아요. 그 구름에다 올려야 되잖아요. 네. 거기다가 제한 시간을 걸어놓는 거예요. 몇 초 안에 이게 다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풋 양이 몇 메가 이렇게 인풋을 넣어놓고 1초, 2초 안에 다 되게 해야 되는데 서버잖아요. 그쵸. 내 맘대로 이게 로컬이 아니니까 새벽에 할 땐 잘 되거나 밤에 할 때 안 되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하다가 계속 페일이 뜨는 거예요. 네. 시간이 넘쳐서 아, 네. 그렇게 돼가지고 오류가 떠가지고 새벽에 너무 화나가지고 이제 계속 누르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또 이 과목은 왜 이런 의도를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추측하기로는 코드의 효율? 네 맞아요. 결과값을 내는 효율을 네. 위해서 그 제한 시간을 걸어주신 맞아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서버라서 네. 그걸 평가하는 데에서는 형평성이 좀 어긋날 수 있다. 네 근데 효율성이 중요하니까요 확실히. 그쵸. 강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진로 파트로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약간 왼쪽으로 가시겠어요? 이게 자막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밸런스를 좀 아 자막 여기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쵸. 좋습니다.